자, 도민MB 시작하겠습니다. 도민MB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도미, 배추, 무, 당근, 대파, 두부, 죽순, 다시마, 팽이버섯, 표고버섯, 쑥갓, 소금, 청주, 고춧가루, 실파, 진간장, 식초, 레몬, 맛술입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 손질한 도미를 5, 6cm로 자르고 머리는 반으로 갈라 소금을 뿌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미는 크기에 맞게 5, 6cm, 한 3등분 정도 하시고 머리는 반 갈라주시면 됩니다. 머리와 꼬리는 데치는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도미는 다 같이 그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무당근 배추는 삶고 다른 채소도 밑손질하시오. 네, 냄비 요리나 찜 요리에 야채 들어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무, 은행잎, 당근 매화 모양으로 만드시오. 그 다음에 양념, 초간장을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마 육수 끓이기입니다. 다시마 육수가 아니면 먼저 야채를 삶거나 도미를 데쳐주시는 것을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다시마 육수 끓이겠습니다. 냄비 요리에서는 물이 좀 넉넉하게 필요한 편입니다. 약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모자르지 않습니다. 한 3컵 정도 넣고요. 다시마는 염분기 닦아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셔야 다시마 맛이 제대로 우러나옵니다. 다시마 육수 끓이는 동안에 저는 도미 손질을 하겠습니다. 도미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 냄비, 도미 술찜, 도미 맑은 국, 도미 조림까지 손질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도미 맑은 국에서는 머리 부분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먼저 받으신 도미는 대박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을 긁어주시면 됩니다. 비늘이 생각보다 많고 팀으로 개수대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 배쪽도 긁어주셔야 되고요. 밑에도,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이렇게 도미 비늘을 모두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미 비늘을 모두 긁었다면 이제 지느러미를 자르겠습니다. 가위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험에 가위 안 가져가셨으면 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밑에 쪽, 그 다음에 등 쪽에도 이렇게 뾰족한 가시들이 있는데 가시에 찔리면 손도 다치고요. 다른 생선보다는 조금 거칠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저희가 살려서 모양을 좀 냅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고 안 예쁘면 정리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사용해 주세요. 그다음 꼬리 쪽은 약간 뻣뻣해서 제가 칼로 할 건데 가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V자로 자르시거나 아니면은 칼로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도미를 손질하겠습니다. 먼저 도미는 머리 쪽을 자르기 전에요. 여기 내장이 있는 저 자리에다가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배가 갈라지도록 칼집을 넣어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칼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가미를 들어서 요 빨간 아가미까지 내장하고 함께 빼주세요. 아가미가 좀 단단해서 안 빠진다면 칼 끝으로 콕콕 찔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지금은 핏물도 좀 고여있고 남은 내장들이 있어서 한번 깨끗하게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미를 크기에 맞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르게 되면 이 지느러미가 잘라지니까 반대편 살짝 접어주시고 잘라주세요. 가까이 붙이면 여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살짝 1, 2cm 정도 띄워놓고 사선으로 살은 썰고 뼈는 치겠습니다.
몸통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도미 머리 맑은 국이라면 머리만 넣으시면 됩니다. 도미 냄비, 조림, 술찜 모두 넣어줍니다. 자, 꼬리 쪽은 X자로 칼집을 넣어서 소금을 뿌려주겠습니다. 자, 몸통은 해장뜨기 하라는 말이 써있는 요리는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통으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통으로 넣을 때도 더 잘 익도록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도미 머리를 반으로 가르겠습니다. 머리를 반으로 가를 때는 주변에 수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미끄럽다면 행주를 이렇게 감싸서 잡아주시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마, 눈 부분이 오른쪽에 가 있으면 됩니다. 먼저 입을 벌려서 턱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칼 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벌려주세요. 자, 이렇게 바닥에 칼이 닿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 쪽으로, 눈 쪽으로 슬근슬근 비비면서 힘있게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 잘라졌죠? 근데 이 턱 쪽이 안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펼쳐서 이거를 반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빨간 내장 부분이 남아있고 아가미 부분 좀 남아있고요. 이 안에 골도 있는데 살짝 씻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질한 도미는 소금에 뿌려서 간이 되게 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단단해지면 그 후에 끓는 물에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 손질하는 동안에요. 다시마는 다 끓어서 이제 건져서 빼놓고 다시마 육수는 한쪽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칠 야채와 도미 준비하겠습니다. 자, 야채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무는 약구미 들어가는 거 또 남겨 놓으셔야 되죠. 강판에 갈 거 남겨 주시고 나머지를 은행잎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cm 정도 동그란 부분에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살짝 굴려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1cm 정도 간격으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당근입니다. 당근은 5등분 오각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각형을 먼저 내주시고요. 면에다가 0.5 정도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꼭지점 뾰족한 데에서 내가 칼집 넣었던 대로 살짝 이렇게 동글려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둥글려주세요. 제가 한쪽만 했습니다. 반대편도 굴려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모양 나왔고요. 홈파진데에 약간 사선으로 칼집 넣어주시고 깎아서 입체적인
메아가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 만들었고요. 표고는 기둥 자르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을 파서 꽃 모양 만들겠습니다.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홈을 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고 꽃 모양 만들었고요. 대파입니다. 대파는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죽순은 안에 석회질이 있으면 석회질 부분을 젓가락이나 칼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데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 썰어서 데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편 써셔도 되고요. 끝에는 남겨놓고 넣으실 때 이렇게 빗살무늬 형태로 나오게 하면서 붙어있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두부는 무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1cm 정도 두께로 썰겠습니다. 팽이는 밑둥 지저분한 것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숨만 죽이겠습니다. 숟갓은요, 마지막 장식할 거 물에 담가 놨고요. 이 부분은 따로 데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줄기 먼저 넣어주시고 이파리 나중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파리 줄기 부분 따로 하셔도 좋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실파는 송송 썰어서 양념에 만들 거고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냄비에서 끓일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익힐 거 먼저 해놓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에 물이 끓어서 소금을 좀 넣고요. 야채부터 데치겠습니다. 먼저 단단한 무나 당근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죽순. 데친 야채와 도미들은 모두 찬물에 헹궈주셔야 됩니다. 찬물에 잠시 넣어놓겠습니다. 배추는 줄기 부분이 더 오래 익혀야 되니까 먼저 넣어주고 이파리 나중에 넣고요. 쑥갓은 네, 또 줄기 먼저 이파리 살짝만 데칩니다. 이렇게 같은 물에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야채에서 뭐 지저분한 거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단단한 거부터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쑥갓 다 데쳤습니다. 찬물 들어갈게요. 배추는 아직 뻣뻣해서 조금 더 데치겠습니다. 표고도 간혹 데치는 경우도 있는데 냄비에서 충분히 익으니까 데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배추 빼겠습니다. 자, 무당근은 먼저 넣었는데도 아직도 안 빼고 있죠? 단단하고 두께가 1cm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데치시고 무가 투명해질 정도로 데치시면 됩니다. 자, 색깔 투명해져서 야채 빼두었습니다. 그럼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도미 손질한 것을 데쳐주시면 됩니다. 도미를 이렇게 먼저 손질을 하셔야 소금이 절여지고 절여진 후에 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보다 도미 손질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도미 데치겠습니다. 도미 머리 부분은 좀 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에 받쳐서 하시거나 아니면 끓는 물을 끼얹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데쳐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속에 넣어서 살짝만 눈알이 하얗게 될 정도로 데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끓는 물을 도미에 이렇게 부어가면서 익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가 너무 잘 부서지거나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데친 도미도 찬물에 헹구셔야 됩니다. 자, 꼬리 데치겠습니다. 도미를 세장뜨기 하지 않았다면 같이 이렇게 데쳐주시고, 세장뜨기한 도미도 잘 부서지니까 물을 끼얹어 가는 방식으로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칼집이 벌어질 정도로 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칼집이 벌어지고 살이 하얘졌죠. 찬물에 헹궈서 불순물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도미를 데쳐서 찬물에 모두 헹군 후에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미처 손질하지 못한 야채를 손질해서 냄비에 올리겠습니다. 자, 배추말이 하겠습니다. 배추가 만약에 두껍고 뻣뻣하다면 이렇게 포를 떠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 중에 얇은 부분에다가 채워 주시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이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숟갓이요. 숟갓도 너무 길면 자르시거나 살짝 이렇게 접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말이는 물기를 잘 빼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냄비 요리에서 다 풀립니다. 잘 물기 빼주시고 2등분 하셔도 되고 3등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자로 자르셔도 되고요. 어슷하게 잘라주셔도 돼요. 자, 두부 놓겠습니다. 두부 반대편에 무은행잎 그리고 당근 표고 중간쯤에 배치하고요. 대파도 보기 좋게 놔둘게요. 죽순도 한쪽에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도미를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다시마 국물 만들어서 부어 끓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시마 육수입니다. 여기에 맛술 한 수저요. 그 다음 청주 그리고 소금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끓이면서 생기는 거품은 걷어주시고요. 도미가 좀 더 익을 때까지, 야채 무당근이 더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약구미, 그 다음에 폰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레몬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놓겠습니다. 무는 장판에 갈아서 물기를 빼고 고춧가루에 물 들이겠습니다. 무는 수분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고춧가루는 만약에 시험장에 고운 거에 지급이 된다면 고운 거 사용해 주시고 굵은 거밖에 없다면 채에 내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구미 만들었고요. 이제 폰즈 만들겠습니다. 자, 폰즈입니다. 다시마물 버리지 말고 놔두셔야 됐고요. 그 다음 간장 그 다음에 여기에 식초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릇이 부족할 때는 여기에 부어 담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과 초간장, 야꾸미와 폰즈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야꾸미와 폰즈를 만드는 사이에 이렇게 도미가 익으면서요, 거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품도 떠주시고 중간에 물이 안 담는 부분은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좀 더 익혀주도록 합니다. 5분 정도 더 끓이고 나니까 이렇게 도미가 잘 익었습니다. 속살도 하얗게 변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팽이 중간에 한번 꽂아서 숨 좀 죽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숟갈 올려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야 할 건 냄비와 양념초 양념입니다. 한 번에 시험장에서는 가져가셔야 되니까 도마를 쟁반 삼아서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도미 냄비 완성되었습니다.